Times. 네, 4월의 사나이 김은총 선생 모셨습니다. 네, 벚꽃도 만개했고 이 벚꽃에 잘 어울리는 맞다. 기타가 오늘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궁금한 게 왜 은총 씨가 4월의 사나이인가요? 그죠? Let it be. 아, 만우절 때. 그렇죠. 만우절만 하면은 은총 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네. 이번에 AI가 대체했죠. 네, 이번에 AI가 대체하고 바로 그거에 이어서 다음 날 렉서스 리뷰를 이제 같이 했었죠. 근데 그 렉서스 리뷰도 마치 만우절의 연장선인 것처럼 사람들이 진짜요? 이런 모델이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의심하시는 은총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있는 모델입니다. 실제 있는 모델이고 그 실제 은총 씨 차가 맞고요. 네. 그래서 만우절 이번에 AI 특집을 아주 재밌게 했었는데 또 작년에 은총 씨가 아주 재밌게 참여했었던 만우절 특집이 또 기억이 나면서 그리고 벌써 이제 내년 만우절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네, 벌써 걱정이 되고 벌써 저희가 이런 짓을 한 지도 이제 10년이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만우절을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시니까 뭔가 계속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는 진짜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큰일입니다. 뭐, 챗GPT 버전 2 나오겠죠? 뭐, 아, 뭔가 있겠죠? 뭐, 네. 버전 3도 뭐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10년 전에 했었던 그 스펀지밥 기타가 네. 그때 이번에 또 만우절에 또 스펀지밥 오마주를 해서 다양한 스펀지밥 이미지가 들어갔잖아요. 네. 만우절 하면 뭐 스펀지밥이 아직까지는 역대 1위의 리뷰로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무한루프가 제일 웃겼어요. 아, 무한루프 이지롱 이지롱. 무한동력 무한동력 만우절 이지롱. 네. 이지롱. 그렇죠. 저는 확실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만우절 하면은 스펀지밥이 1등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지롱과 전 또 생각나는 게 튜나 타임즈. 튜나 타임즈. 참치 먹었던 리뷰. 맛있었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우리 초저화질 라이브 방송 있잖아. 빅셀 이만한 거. 1년 내내 이 화질인가요? 1년 내내 이 화질인가요? 맞아. 와, 그 댓글이 너무 웃겼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다양한 시도를 했었는데 야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재밌어 해주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참 슬픈 이야기지만 그게 벌써 그 라이브 방송이 몇 년 전일까요? 라이브 방송이 3년 됐을까요? 네, 3년. 네. 3년, 4년 됐어요. 그렇죠. 지금 올해가 AI였고 작년이 레리비였고 그 전이 아마 저거였을 거예요. 라이브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 어쨌든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몇 년 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1년 내내 이 화질인가요라고 댓글 잘 주신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올해도 그 화질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버즈비의 인터넷은 바뀌지 않았고. 네, 내년에도 저희가 또 좋은 재미있는 만우절 리뷰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기타인데 약간 다르죠 느낌이. 네. 오늘의 기타는 그렇지. G6636T 모델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화이트 팔콘은 6136이에요. 6136T인데 이건 6636T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팔콘에서 좀 개량이 많이 되어 있는 많이 모델입니다. 됐죠. 정확한 모델명이 G6636T 플레이어스 에디션 팔콘 센터 블록 더블 컷 위드 스트링스 루 빅스비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스펙들이 전부 다 변경된 스펙들을 얘기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렇죠. 센터 블록이 원래 없죠. 원래 네, 화이트 팔콘은 그냥 할로우 바디입니다. 할로우죠. 네, 할로우 바디인데 얘는 센터 블록이 있는 세미 할로우 형태고요. 그리고 원래 네. 그 팔콘은 위쪽이 닫혀 있는 싱글 그렇죠. 컷어웨이 형태란 이렇게 말이죠. 있죠, 이렇게. 네. 네. 얘는 더블 컷어웨이고요. 그리고 스트링스 루 빅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스트링스 루 빅스비가 아니고 이렇게 랩어라운드로 이렇게 들어가는 빅스비 B6G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에보니 베이스 락킹바가 있어서 이쪽 락킹바 밑에 나무로 에보니를 그죠, 이렇게 그죠, 보실 그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얘네가 여기서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밑에 그랬으니까는. 유격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죠. 지판이 네. 따로 놀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픽업도 원래는 TV존스 클래식인데 지금은 하이 센서티브 필터 트론으로 바뀌어 있어서 네, 전반적으로 스펙들이 꽤나 많이 변경이 되어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튜너도. 그렇죠. 튜너도 원래 지금 보면 네, 락킹이 들어갔어요. 원래는 그로버 임페리얼 골드 튜너거든요. 네. 지금은 고도의 락킹 헤드머신으로 네. 바뀌어 있어서 이거, 전반적으로 스펙 이거 변화가 안 좀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그 어떤 디자인적인 화이트와 골드의 그 이미지만 가져왔지 스펙이 전반적으로 픽업부터 맞아요. 굉장히 디테일이 다른 기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플레이어스 에디션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기타 그래서 치기가 편하게 굉장히 개량이 많이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에디션이라는 거는 뭐 뭔가
한정 생산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럴 건 아니고. 네, 한정은 아닌 것 같고 약간 간 보는 거 아닐까? 잘 팔리나 어, 잘 팔리나 보고. 어, 네. 그러니까 옛날이 시대적으로 사라질 것인가, 어, 그렇죠. 계속 갈 것인가. 옛날 게 이제 정말 전통의 송골매다. 그죠. 어, 그 매형이라면 이번은 이제 약간 좀 개량형 매라고 할 수 있겠죠. 약간 좀 조금 더 컴팩트하게 좀 솔개 더 솔개 어, 솔개 정도? 느낌으로 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애완용 팔콘. 예, 애완용 팔콘. 네. 어, 근데 그거는 되게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리뷰하기도 전이지만 팔콘을 꿈꾸는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타라는 칭호도 있고 네, 팔콘을 맞아요, 꿈꾸시는 분들 많지만 막상 팔콘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플레이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렵고 어디다 적용시킬 수 있는 장르도 많지 않고 불편함이 네. 참 맞아요. 많은 기타인데 네. 지금 뭔만 있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미 알로 바디의 장점들을 다 모아서 그레치만의 형태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움도 유지하고 와, 뭐, 플레이어 활용도가 좋지. 많이 높아지겠죠.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원래 예전에도 그 매 사냥용 매를 길들일 때 야생 매를 잡아다가 그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화이트 팔콘은 그 야생 그대로의 매, 그 야생 매 느낌이고 야매. 야매 느낌이 그러면 지금 이건 이제 애매. 잘 개령 애완용 애매하죠. 네. 야매에서 애매하게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원래는 야매였는데 이제 애매야.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의 친근한 애매한 거 아니에요? 애매한 거 아니에요? 좋은 말 좋은 네. 쪽으로 우리의 친근한 매형이 되었습니다. 아 친매로 갑시다. 아 친매. 아 좀 친매도 좀 이상한 차라리 야매 애매가 낫다. 오케이. 야매 네, 야매 애매. 네 오늘 또 엄청나게 나왔네. 이 썸네일 벌써부터 야매에서 애매로 애매하네. 알겠습니다. 근데 좋은 쪽이 굉장히 긍정적. 어쨌든 쪽으로. 되게 멋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타라는 칭호는 전혀 네, 손색이 없을 만큼 맞아요. 디자인적인 그런 정체성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네. 스펙 살펴볼게요. 짜잔. 원래 629만 원이었는데 그건 실제로 59 빈티지였기 때문에 좀 더 비쌌고요. 네네. 기존의 아. 그 화이트 팔콘이 6136T 629만 원에서 지금은 590만 원입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은 107.5cm, 무게는 3.63kg, 두께는 44x50mm가 나옵니다. 어, 12프레트 뒷둘레는 79mm고요. 아치드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탑에 바디는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글로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 오우. 정말 화려한 금장 예뻐요. 바인딩을 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넥은 메이플의 스탠다드 U쉐입 넥에 역시 네. 글로스 우레탄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아까 말씀드렸던 보또의 락킹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는 그라프텍의 터스크 너트, 너트 너비는 42.86mm, 에보니 지판의 지판 곡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5mm, 프렛은 22 미디엄 점버 프렛에 픽업은 하이 센서티브 필터트론이 두 개 사용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2 볼륨의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죠. 그쵸? 브릿지는 앵커드 어저스토매틱 브릿지의 빅스비 B7CP 스트링 스루 브릿지입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좀 달라졌죠. 네네네. 에보니 베이스 락킹바의 빅스비 B6G에서 여기로 맞아요.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스펙을 살펴보고 느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활용도와 범용성, 실제로 연주감적인 측면에서 예전에는 좀 모셔놓는 관상용 기타였다면 이제는 진짜 실전에 투입을 할 수 있는 정말 활용도가 높은 기타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돋보이는 스펙 변화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할로우보다 세미 할로우가 일단 연주감이 편하고 그렇죠. 네, 적용할 수 있는 장르가 좀 많다 보니까 하이 프렛도 다 짚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그 그레치는 12 프렛이 끝이야. 그렇지, 그렇지. 예전 거 그 어쨌든 그 방식으로 되면 네. 사실 위에 플레이가 굉장히 어, 힘들죠. 상에 네. 이게 손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네.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뭐 그러니까 뭐 높이도 이만큼 더 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데 지금은 그냥 착착 갔나 그리고 뭐 양쪽 더블 커지니까 얘도 좀 더 갈 수 있고 좀 더 갈 수는 없네요. 좀 더 갈 수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불편함을 약간 예뻐서 봐줬다면 이제는 예쁘기까지 한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좋네요. 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튜니 볼브고요. 네. 오 암도 사용해. 암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튜닝 안 나갔어요? 아주 살짝 나갔네요. 그죠? 자,
자 이제 다시 한번 튜닝하고 이제는 아무나 안 건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됐어요. 다시 땡기면 돌아오는 것 같은데. 오 돌아왔다 돌아왔다. 돌아왔다. 네 복구 능력이 상당히 네. 좋습니다. 오 세미알로 소리 제대로 나네요. 네. 그래도 하긴 해야겠다. 아까 제가 좀 확 꺾어봤는데 네. 확 꺾는 거 말고 적당히 하는 거는 이렇게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브라토 정도로만 쌓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운 좀 확, 꺾었잖아요. 확, 확, 그런 것만 하지 않으시면 네. 네. 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네. 그러니까 소리가 아, 이제 나도 모르게 하게 되네. 마샬로 가볼게요. 예. 조금씩 나가긴 합니다. 살짝씩 네. 나가긴 하네. 제가 저 버릇처럼 이런 게 빅스비가 달려있으면 자꾸 손이 가요. 가요, 가요. 새우깡 같죠? 네. 애완용이다 보니까 자꾸 만지고 싶어. 세미알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그레치가 부담스러웠던 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되게 지금 치기 편하게 됐거든요. 생각에는 선생님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볼까요? 진짜요? 오, 좋습니다. 오우씨. 와 파이브폰을 마샬 게인? 이거는 지금 제 생각에는 방송 보시면은 사고 싶어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짱짱해요. 아, 짱짱하네 진짜 이거. 활용도가 대박이다. 너무 높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대박이다. 아, 좋아요.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이거 방송 보시면은 사고 싶어 하신 분 많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치 기타를 지금도 어디 어떤 신에서 많이 쓰냐면 이제 교회 음악. 교회 음악 앰비언트 그런 사운드 뭐 아니면 듀센버그랑 같이 쓰겠죠. 네, 그죠. 로큰롤 뭐 이런 데도 많이 쓰겠지만 로큰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너무 이제 그 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교회 씬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레치를 쓰면서 불편했던 게 다 없어졌거든요. 다 없어졌으니까 너무 치기 편하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요즘 젊은 이제 음악하는 이제 젊은 이제 밴드 뮤지션들 보면은 빈티지한 기타도 많이 쓰고 많이 쓰죠. 뭐 팬더도 팬더고 뭐 세미 할로우를 쓰는 뮤지션들 되게 많은데 상상호 많습니다. 뭐 듀젠버거 있죠. 그리고 디안젤리코 있고. 예, 그렇죠. 뭐 당연히 이제 깁슨 시리즈들 있겠지만 그레치는 약간 좀 더 활용하기에는 어느 선 가게는 좀 부담스러운 게 있었는데 이 친구가 생기면서 거기까지 확 가는 거죠. 확 가는 거죠. 좋아요. 뭐 하여튼 확장성도 되게 좋고 이거 일단 이쁘잖아요. 예쁜데 예전에는 그냥 아 예쁘니까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지금은 역사니까. 야 예쁜데 이렇게까지? 약간 이런 느낌이 되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예전에 그 우리 기본적인 화이트 팔콘 자체가 사운드가 안 좋았다라는 게 아니고 어떤 한쪽에 너무 편향되어 맞아요. 있는 사운드였기 맞아요. 때문에 활용이 어려웠다면 이건 활용이 굉장히 쉬워졌다. 그리고 아까 그 마샬에서 그 개인톤까지 좋더라고요. 사운드 레인지가 쫙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 팔콘을 가지고 그 특정 장르에다가 잘 쓰기 위한 그 노력을 좀 덜 해도 되는 거죠. 여기에 써도 되고 저기에 써도 되고 맞아요. 그냥 어디에든 들고 나가도 되는 약간 그런 전 장르적인 그런 적용에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예전의 팔콘보다는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이거는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네. 하시죠.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이번에 나온 신제품이 아니라 뭐 예전에 2017년부터 이제 나왔던 플레이어 에디션인데 저희는 이번에 이제 처음 보다 보니까 맞아요. 팔콘하고 그냥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거고요. 계량해서 뭐 이번에 새로 나왔으니까 좋은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저희가 처음 봤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봐서 저도 만약에 처음 봤어요. 2017년에 우리가 그 저번에 했었던 그 59 6136T59도 2018년에 한 거란 말이에요. 예. 비슷한 시기에 만약에 그걸 같이 했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제 뭐 비교해서 보기가 더 좋았었을 텐데 만약에 그 시기에 그 두 개를 2018년에 같이 봤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 그냥 주겠다라고 했으면 전 이걸 가져갔을 것 같아요.
은총 씨는? 저 당연히 이거. 아,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그 17년이라는 연도도 좀 재밌는 게 아무래도 좀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그레치를 수요하는 기타리스트가 예전에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매니아틱하거나 어떤 특정 장르에 머물러서 약간 고전적인 거에 있었다가 또 현대에서 되게 힘있게 이제 음악 시장 커지는 데서 들어가니까 그레치에서도 뭔가 약간 뇌피셜로 아 이렇게 좀 맞춰서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해서 뭔가 그 당시 거예요. 때쯤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불편한 것들을 많이 그 전통적인 회사에서 옛날 것도 좀 더 개량해서 많이 나오니까 그 시즌쯤이면은 그때쯤 했을 것 같아요. 그때쯤 했을 것 같아. 좋습니다. 뭐 방금 전에 은총 씨 연주를 들어봐도 확실히 그 장르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이펙트 빨 네, 좋고 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완용 팔콘 을 제일 많이 키우는 나라가 UAE입니다. 아, 아랍에미리트. 예, 부잣집만 해갖고 열 마리씩 키우고 막 그 저거 무슨 그 대회도 해요. 아름다운 팔콘 대회. 아 그렇군요. 예, UAE 팔콘 드리겠습니다. UAE 팔콘. 너무 이쁘고 너무 애완스럽습니다. 네. 아 저는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세미 할로우 전쟁의 또 다른 출전 선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런 팔콘이라면 진짜 뭔가 먼저 빨리빨리 이렇게 먼저 드리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이제 뭐 나중에 내가 기타를 사고 싶은 드림 기타 리스트가 있으면은 나중에 돈 많아지면 그때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얘 먼저 얘 먼저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맞죠, 맞죠. 먼저 맞이하는 게 낫다 이런 거죠. 네. 맞이하는 게 낫다. 알겠습니다. 네, 스쿼트 해볼게요. 네, 스쿼트 발표하겠습니다. 뭐 거의 최고점과 최저점 차이가 거의 10점 차이가 날 만큼 네. 뭐 엄청난 의견 차이가 있었던 스쿼드였습니다. 네, 선생님은 사운드 33,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78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5, 가성비는 15. 가성비가 뭐 엄청 높게 나왔네요. 네, 편의성 높다고 생각해요. 네, 편의성 17, 디자인 20에서 총점은 87점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20. 오. 총점은 82점, 평균 점수는 81.33이 나왔습니다. 오. 네, 결국에는 선생님이 여기 70점대 밑으로 확 은총 씨가 빡 제가 그 가운데 이렇게 82.33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가성비를 이제 15점을 준 건 이제 은총 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비싸긴 하지만 이제 뭐 다른 또 여타 브랜드들의 그런 커스텀샵 모델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더 이제 더 그 가격에서 있다. 네 그쵸.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얘가 어쨌든 화이트 팔콘이니까 그러니까. 계열이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레치에서 미는 것 중에 최상위급 모델인데 가장 좋은 모델 중에 하나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일반 깁슨의 USA에서 나오는 335로 비교할 게 아니라 커스텀샵급은 비교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알바네즈에서도 이제 세미알로그 나지만 거기에서도 최고 이제 뭐 커스텀샵급을 봐야겠죠. 많이 그렇죠. 혹은 뭐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일 텐데 뭐 이 브랜드 네임밸류부터 해서 일단 화이트 팔콘을 계승했다는 것 자체에 여러 가지 의미로 봤을 때 그리고 엄청 개선됐고 네, 15점 정도는 줘야 되겠다. 15점 정도는 줘야겠다. 네, 좋습니다. 네. 네, 82.33 나왔어요. 오랜만에 그레치 아주 멋있는 기타 함께 네.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재로 옵니다. 아재. 네. 아재. 오늘 되게 은총 씨와 함께할 재밌는 기타 라인업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레치에다가 아이바네즈에다가 팬더 USA에다가 샤벨에다가 오늘 공통점이 없네. 공통점이 없어요. 공통점은 그냥 김은총이 다친다 뭐 이거밖에 없어요. 네. 네. 열심히 쳐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아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기 크림됩니다. 기어타임스.